인천 계양축구협회 시무식 현장.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빨간 목도리를 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게 다가와 악수합니다. 부회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.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. 이 전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이던 2015년에 구단을 이끌고 제주 방문했던 얘기를 하며 멋쩍은 웃음을 주고받습니다.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눈 건 6초 남짓. 지난 8일 전통시장에선 눈인사나 악수 없이 스쳐 지나간 바 있습니다. 그냥 우르르 밀고 지나가던데 일부러 피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이후 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. 이 대표 역시 자신의 지역구를 고수하면서 두 사람이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앞으로 선거운동 현장에서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지난 16일 미디어 토마토가 공개한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49.1%, 원희룡 전 장관은 41%로 나타났습니다. 같은 기간의 두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격차는 9.2%포인트에서 8.1%포인트로 다소 줄었습니다. 이 대표 공천이 확정되고 두 사람의 계양을 지역에서의 행보가 본격화되면 피할 수 없는 어색한 만남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